안녕하세요. 저는 제10소모안과 원장 최경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각막이식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막이 손상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선천적인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화학상이라든가 약물로 인해서 또는 심한 건조증, 특별히 이제 유전적으로 각막이 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녹내장으로 인해서 또는 백내장술의 합병증으로도 이 각막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각막에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때 각막 이식 수술을 해서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각막 이식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전층 각막 이식을 했습니다. 환자분의 각막을 도려내고요. 돌아가신 분의 각막을 이식해서 이제 꿰매주는 겁니다. 꿰매서 붙이는 건데 보통 1년 이상의 시력회복 기간이 걸리고 난시도 많이 발생되고 또 전층을 이식했기 때문에 거부반응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요. 부분적으로 특별히 이제 내피 쪽이 안쪽이 안 좋은 경우는 내피 세포만 부분적으로 이제 이식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위쪽이 실질 부분이 안 좋은 경우는 또 실질 부분만 따로 이식해낼 수가 있습니다. 부분층 각막 이식은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부분을 각막이식했기 때문에 거부반응도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고요, 빈도가. 그리고 시력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분층 각막 이식, 특히 아래쪽에 부분층 각막 이식 같은 경우는 뭐 늦어도 한두달 아니면은 다 시력이 나옵니다. 또 난시 발생도 굉장히 적습니다. 시력 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각막 이식 수술이 다른 나라보다 많이 이 기법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각막 이식은 각막을 기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외국은 각막을 기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기독교 국가에서는 어차피 이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본인의 눈을 기증하고 갑니다. 그리고 불교나 회교에서는 윤회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기증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우리나라는 유교 아닙니까? 유교라서 머리카락이라든가 어떤 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것들은 손상시키면 안 된다는 어떤 사상이 각오로부터 이게 유래됐기 때문에 기증을 안 하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한간에는 또이 안구를 기증하고 가면은 귀신이 된다 그래가지고 또 그런 말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 기증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 각막이 손상돼서 앞을 못 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각막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요. 적어도 한 4, 5천 명 이상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보통 1,000 케이스를 못 하거든요. 수술을. 그럼 그런 분들이 최소한 6, 7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죠. 요새는 이제 각막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각막을 씁니다. 일반적인 장기는 신장이라든가 장기는 뇌사 상태에서 추출을 해야 되는데 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2시간 이내, 특히 6시간 이내 추출하게 되면 그 각막은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각막 이식을 시작한 계기는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워낙 저희 병원에 백내장 수술을 갖다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합병증도 있고요. 특히나 각막이 약해서 백내장 수술을 갖다 못할 그런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괜찮아도 워낙 각막 내피세포가 선천적으로 작아서요, 부족해서 백내장 수술하게 되면 더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다 하는 경우는 이제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같이 각막 이식과 함께 백내장 수술하게 되면 이제 안전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각막 자체가 약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백내장 수술에 관계없이 어떤 다른 병원에서 백내장을 받았다든가 아니면은 선천적으로 이 각막 내피세포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원추각막이라 해서 선천적 질환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여타 외상이라든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각막이 손상돼서 앞을 잘못 보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각막 이식 수술해서 다른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각막 이식을 갖다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각막 이식을 공부하게 됐고요. 한 7년 전에부터 제가 이제 유학을 가서 각막 이식을 배워서 와서 이제 각막 이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각막 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